상용차가 중형 SUV 신차 토레스를 오늘 정식 출시했습니다. 상용차는 오늘 신차 발표회를 열고 토레스의 공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용훈 상용차 관리인 등 상용차 관계자 300여 명과 더불어 상용차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 KG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쌍용자동차에 참여를 하게 된 그 제 마음가짐은 사명감을 뛰어넘는 소명감입니다. 쌍용자동차도 반드시 멋진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한편 토레스는 현대차 투싼과 산타페의 중간 크기로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과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 리터당 11.2km며 제3종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습니다.